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매력남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결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도 표현하셔야 되지만, 또 그 어떤 남자로서의 매력이나 뭐 어떤 그런 걸 지닌 부분도 그러니까 염두에 두셨을 것 같아요, 구상하시면서. 그래서 이 인물을 그리는 거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어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현 씨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나오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당당한 역할,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또 인물 어떤 부분에 중점 두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욱 배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로 되게 그 작품에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이렇게 조금 항상 남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작품 생각 많이 했었었는데, 그 제가 감독님하고 가장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고성희 씨하고의 가짜 결혼을 계획하고, 그리고 지현 씨와 또 굉장히 좀 갑작스럽지만 파리로 가자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또 제안을 하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성숙의 모습이 절대 비호감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정말 그냥 더 비호감이 아니라 철없고 조금 굉장히 가볍고 때로는 또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성석이라는 인물이 조금 귀여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그 이 관계들 사이에서의 모습들이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좀 비호감을 덜고 호감으로 어떻게든 보일 수 있게 노력해보자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아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서로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해오면서는 네, 서로를 말씀하셨듯이 네,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수진 감독님과 같이 작업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된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과 나눈 어떤 그런 여자 친구, 여자분들이 가족들과 나눈 어떤 그런 감정적인 교감 능력들,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교감 능력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과 나누는 어떤 그런 느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또 남자 영역과 여자 영역에서 다르게 묻어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영화가 그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